제가 올렸던 키보드 영상들 중에서 엠프로2 제품 아시죠? 네, 그 제품이 은근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이 벵굿에서 핫하게 판매가 된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엠프로2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성비라고 붙이기에는 금액이 네, 살짝 비쌌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가성비를 포함한 그리고 엠프로2보다 괜찮은 그런 키보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 처음 보죠? 네,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블리츠 울프의 BWKB1 제품입니다. 네, 키 레이아웃은 63키입니다. 엄청 작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기계식 키보드 제품이며 스위치는 게이트론 스위치를 사용하고 적축 제품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적축 제품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품부터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뜯으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이렇게 본품. 오, 이것도 역시 엠프로2 제품만큼이나 네, 작아요. 진짜 겨울에는 주머니에도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퍼에다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본품이 하나 있고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오, 역시 요즘 나오는 제품 타입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선 키보드로 사용할 때 그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줄이 네, 줄 꼬임 방지가 되는 그런 선입니다. 오, 키 리무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충전과 연결은 이렇게 타입C로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이면서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무선으로 사용도 가능한 그런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라면 보통 무선이니까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겠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900mAh입니다. 키보드치고 용량이 꽤 큰 편이에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5.0이 적용돼가지고 총 5대의 기기를 연결해가지고 스위칭이 가능한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에도 연결하고 핸드폰에도 연결하고 컴퓨터 만약에 블루투스 된다라고 하면 컴퓨터도 연결하고 핸드폰 했죠? 네, 그 다음에 패드류와 태블릿 같은 거 연결하고 네, 그래도 한계가 남습니다. 키캡 같은 경우는 네, ABS 더블샷을 적용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쪽은 뭐 그렇게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내구성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L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GB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네, 적축 제품입니다. 게이트론 스위치를 사용을 했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색깔 적축이라는 거 잘 보이죠? 자, 그리고 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가로가 290mm입니다. 29cm죠. 30cm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30cm 자를 했는데 1cm가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옆에 가로는 100mm. 10cm에 10cm. 진짜 작죠? 높이는 39mm. 3cm, 4cm가 안 돼요. 진짜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 오, 블랙 이뻐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화이트도 괜찮고 진짜 블랙도 괜찮은데 괜찮네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키는 거고 키게 되면 여기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요렇게. 오, 색깔 진짜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방수가 있어요. 방수가 됩니다. 뭐 엄청난 건 아닌데 IPX 4등급입니다. 실수로 그냥 물방울이 좀 튀거나 네, 그랬을 때 그래도 나름 보호를 해준다. 네, 그런 점에서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사용시간에서 와, 괜찮아요. 만약에 라이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동안 라이트가 계속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8시간에서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8시간, 20시간 연속으로 사용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컴퓨터를 집에서만 한다라고 했을 때 해봤자 한두 시간? 뭐 많으면 한 세네 시간? 거의 한 일주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이트를 같이 사용해도. 그런데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약 한 1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충전 없이 10일 정도 사용한다. 솔직히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온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 쉽게 이 펑션 키를 활용해가지고 네, 라이트를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용 프로그램까지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네, 커스텀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만약에 키보드가 너무 낮다 하시면 네, 이렇게 올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높이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좋죠. 그 다음에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여기 하나 있고 밑에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두 개, 여기 하나.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아마 키보드가 작다 보니까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미끄럼 방지 패드를 좀 많이 붙여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림이 확실히 좀 덜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키배열이 작아서 어떻게 사용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펑션 키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단축키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되게 많죠, 진짜. 그래서 키가 총 63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키 조합으로 일반적인 키보드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키 수가 작다 보면 보통 이런 화살표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화살표까지 있다 보니까 일단 사용하기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역시 타건 영상이 빠질 수가 없죠. 타건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하려면 여기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켜고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 펑션이랑 Q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블루투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별 반응이 없을 때, 네, 그때는 유선이랑 무선이랑 스위칭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펑션이랑 이 탭이랑 누를 때 바뀝니다. 지금 현재 유선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약간 꺼져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펑션이랑 탭을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모드가 변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펑션이랑 Q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네, 보이죠? 이렇게 깜빡깜빡. 네, 이렇게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타건 영상까지 보고 오셨는데 아마 다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기계식 키보드나 뭐 여러가지 키보드나 편의 기능이 좋은, 네, 그런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조그만 키보드 하나 가지고 싶다, 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M프로2도 그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액까지 저렴하고 정말 조그맣고 블루투스 되고 유선 되고 기계식 키보드에다가 적축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현재 100곳에서 5-6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제품 판매한 곳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고 설명란에도 작성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뱅구세는 이런 유용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뱅구세는 할인 프로모션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가지 할인 프로모션에 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역시 제가 설명란에다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그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만약에 구입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뱅구과 함께한 블리츠 울프 BW-KB1 네,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